동계올림픽 G-1이잖아요. 네. 이 G가 무슨 뜻인가요? 보통은 D-1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특별히 그 올림픽 게임즈 G를 써서 G-1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 개막을 시작으로 25일 폐막까지 이 100여 개국 5만 명이 참여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벌써 10일 앞서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농부의 땅이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약속하듯 우리 조직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정부 대체 도시와 하나가 되어 더욱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실상 저희한테 이렇게 친숙한 건 아닌데, 항상 저기 아이스하키라든지 저 장애인 아이스하키 체험을 해보고 나서는, 또 저기 컬링도 마찬가지고, 하기 전에는 이제 되게 뭐 싫어했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뭐 체험이 중요한 걸 느꼈고, 홍보를 많이 해서 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그래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평소에 아무 때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평소에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아이들한테도 제일 친숙한 이 레고를 만들면서 또 평창 그 올림픽 축하 무대에 또 이렇게 초대해서 가니까 상당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저희는 강원도부터 이 붐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최가 열리지 않는 춘천시에서 18개 시군이 함께 전 도민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개최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위상을 드높인다. 2015년 5월 16일 강원 노민 일동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를 저희는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여러분 평창 D-Day 천일 남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동계올림픽이 정말 잘 성황리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